배우 정우택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영화 친구와 두사부일체를 통해 개성 강한 연기로 활약했던 정우택. 무면허 운전에 행인과 신랑이 도중 침을 뱉고 음료수를 끼얹는 등의 폭행 시비가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담당 형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 3일 날 00시에 40분경에 발생된 건데요. 문화행사라는 그 행인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곳이 시비가 일어났던 현장인데요. 신호 대기 중이던 정우택 씨 일행이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취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우택 씨가 어떤 뭐 폭행을 한 건 없고 그 행인 두 분하고 동승했던 여자친구 분하고 또 그 언쟁이 있어서 그 사람들 간에 이제 음료수 폭행 건 좀 있어요. 침을 뱉었다고도 하고요.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불구속 입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뭐 무면허 운전은 아마 부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근처에 보니까 어떤 가게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정우택 씨가 2004년에 그 면허가 취소된 점인데요. 경찰이 그 CCTV 화면을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몸살을 호소하자 정우택 씨가 스스로 자신이 이 차량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정우택 씨의 불구속 입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일반인과 시비 끝에 전치 20주에 달하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우택 씨는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었는데요. 당시 정우택 씨는 그 술자리에서 그 한 취객에게 사인 요청을 받았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취객은 향후 그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정우택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정우택 씨는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정우택 씨의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평소 영화 속에서 개성 강하고 코믹한 캐릭터로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였는데요. 때문에 고충도 있었답니다. 사석에 어떤 그 이 만나는 자리든 그 술자리든 그런 자리에 가면 아니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재밌더니 왜 이렇게 말도 없이 가만히 있어요? 뭐 제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정우택 씨?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연기하듯이 이런 그런 그 아주 웃기게 자리를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폭행 사건 후 공백기를 가지다 영화로 복귀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이제 편집 작업과 이제 개봉 날만 앞두고 있어서 정우택 씨 쪽에 좀 따로 연락이 오셨나요? 뭐. 아니요, 저희 별도로 뭐 연락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영화랑은 별로 이게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 생각해서. 그 처벌 범위가 있어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따른 구설수에 오른 정우택 씨,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유명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개그우먼이 대마초 양성 반응으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핫한 신인스타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신종 마약까지 함께 흡입한 악성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전파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아이돌 그룹 멤버 최다니엘 씨에 이어 방송인 비앙카 씨. 잊을만하면 연이어 터지는 연예인 대마초 흡연 사건. 이번엔 개그우먼 송민아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와, 이거요! 참아야 끝납니다. 인기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우먼 송민아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9월 4일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개그우먼에 대해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제보 받아서 내사를 통해서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지난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해 배우 활동을 시작한 송민아 씨. 다양한 배역으로 꾸준히 연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올 4월에 개그맨 공채에 선발되면서 여배우에서 개그우먼으로 전향한 후 미녀 개그우먼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친언니와 함께 미국과 한국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민아 씨는 그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과수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향후 진행되는 검찰 조사에서 여죄가 없는지를 추궁받을 예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한 개그우먼 송민아 씨, 앞으로 검찰 측의 수사 후 진행되는 최종 판결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송민아 씨가 출연 중이었던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송민아 씨 출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통편집이 된 상태이고 또한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던 송인화 씨 지금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데요. 자, 최종 판결에 뒤집어 취급됩니다.